안녕하십니까. 섹션 TV 연예 통신의 김국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희연입니다. 네, 어느덧 8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. 네. 우리도 이제 90, 11, 12 넉 달 남았네요. 그러니까요.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죠? 예. 그러니까요. 오늘이 지나면 또 달력 한 장 넘겨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큰일 앞두고 좋은 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씨가 네. 결혼 발표를 하고 난 뒤부터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뭐 어쩌게 그래. 맞는 말을. 정말. 내가 볼 땐 똑같은데. 이해했어요. 여자분들은 말이죠.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참 맞아요. 잘해요. 신기하게. 똑같거든요. 맞아요. 우리 집 엄마하고 이모님들 대화 나누는 거 봐도 네. 어쩜 너는 그렇게 막 세월이 비껴가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. 내가 볼 때는 세월을 아주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데. 세월에 맞바람을 맞으면서 막 돌파하시는데. 그런 황재성 씨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겠어요. 왜요?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. 아프겠다, 아프겠어. 아닌데? 정통으로 맞았어. 아닌데?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?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? 자.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 뭐 두 사람 사이가 아닐까 싶네요. 맞아요. 예. 또 이러다 좋은 소식이 있겠죠. 첫 소식 전해드릴게요. 우리 슬기 씨. 네. 정말 어떻게 첫 소식 전해달라 그러면서 악담을 하세요. 진짜 자꾸 그럼 나 울 거야.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깜짝 놀라셨죠? 우리 서태지, 이윤성 씨 그리고 강수정 씨가 아기를 낳으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. 네, 저도 기쁜 소식 준비했습니다. UN 비정부기구 총회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. 바로 가수 이승철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.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. 네, 여러분, 저 또한 기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할리우드 섹시 배우 메간 폭스와 저와의 인연을 잊지 못하고 내한을 했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